엘리가 왔어요. 오늘은 어떤 동화일까요? 나무야, 고마워. 친구들 잘 들어봐요. 뿅! 도로랑 집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겠어. 우와!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아빠, 방금 봤어요? 나도 저 나무들처럼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뽑아버리겠어요. 안 돼, 심슨.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마음대로 뽑아버리고 베어버린다니. 안 돼. 자, 그럼 아빠가 오늘 나무의 소중함을 너에게 알려주겠어. 네, 아빠, 알겠어요. 자, 가보자. 우와, 아빠, 여기 어딘데 이렇게 코가 뻥 뚫리는 것 같고 좋죠? 그래, 심슨, 왜 그런지 아니? 바로 뒤에 있는 이 나무들 덕분이란다. 왜요, 아빠? 왜 나무 덕분인데요? 그건 바로 우리 이 나무들이 나쁜 공기들을 다 먹어치우고 깨끗한 공기들을 내뿜어서 그런 거라고. 그래서 너가 지금도 이 나무 덕분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라고. 근데 심슨, 아까처럼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? 글쎄요, 어떻게 되겠죠? 자, 이 녀석아, 일로 따라와봐. 아빠가 제대로 알려줄게. 네. 오, 아빠는 심슨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? 엘리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. 자, 심슨, 이 나무 크지? 이렇게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단다. 땅속 깊이 박혀있는 나무 뿌리들 덕분에 땅이 단단해져 비가 많이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단다.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철철 넘치는 홍수도 막아줄 수 있지. 그뿐인 줄 아니? 시끄러운 소음도 막아주고 저 멀리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이렇게 튼튼한 몸으로 딱 막아준다고. 꼭 아빠 같지 않니? 아니요,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이 나무들이 진짜 많은 일을 하네요. 근데 또 나무들이 하는 일도 없어요? 왜 없겠어? 아직 안 끝났단다. 나무로 뭘 만드는지 또 알고 있니? 나무로 만든 책상, 그리고 나무로 만든 식탁, 그리고 나무로 만든 침대. 그래, 그렇지. 심슨, 근데 나무로 종이도 만들 수 있어. 우와, 정말요? 진짜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요? 그래, 그렇단다. 공장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종이도 만들고, 너 똥 싸고 나서 닦는 그 휴지도 만든단다. 나 요즘에 똥 많이 싸서 화장실 많이 갔는데. 어떡해. 그래, 요즘 항상 휴지가 집에 없던데. 너니 좀 아껴 써라. 그래야 나무가 오래오래 살 수 있지. 네, 아빠, 아껴 쓸게요.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사과랑 포도, 복숭아도 다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과일이란다. 너가 뽑아버리면 그 과일도 못 먹어. 안 돼요, 아빠. 그거 싫어요. 그럼 아빠, 오늘 우리 식목일인데 집에 가서 과일나무 한 그루 심어요. 저는 수박나무 심을래요. 심슨, 수박은 땅에서 난다. 다른 과일나무 심자. 네, 아빠, 알겠습니다. 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우와, 오늘 심슨이 아빠에게 나무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배웠네요. 우리 친구들도 오늘 내 주변에 나무로 만든 것들을 찾아보고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볼까요?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, 기다려요. 안녕.